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SN 뉴스 안혜경입니다. 사랑과 정성을 모아 서로 돕고 보살피는 작은 나눔의 이야기, 매그놀리아 스토리를 들어보셨나요? 매그놀리아 스토리, 즉 목련 이야기는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은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경희가 시작한 매그놀리아 스토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GS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허준, 대장금, 이산, 동희 등 퓨전 사극으로 유명한 이병훈 PD와 한국을 대표하는 바리톤 우주호 선생님이 휴머니타스 렉처의 주인공으로 경희대학교를 찾았습니다. 그 소식을 GSN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예술디자인대학관 1층 AND홀에서 한류의 중심 한국 TV 드라마라는 주제로 이병훈 PD의 휴머니타스 렉처 강연이 열렸는데요. 퓨전 사극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병훈 PD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강조함과 더불어 한국 TV 드라마를 통한 한류 열풍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병훈 PD는 젊은이들도 즐길 수 있는 사극을 만들고 싶다는 자신의 작은 꿈이 아시아 전역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될 수 있었다며 경희대 학생들 역시 작은 꿈을 소중하게 여기고 문화를 창조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지난 23일 우주호가 들려주는 오페라 음악여행이라는 주제 아래 휴머니타스 렉처가 열렸습니다. 제6차 강연은 바리톤 우주호 선생님과 테너 송승민, 민경환 등 오페라단이 함께하는 웅장한 공연이 펼쳐져 학생들에게 색다른 감동과 재미를 주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는데요. 우리 학교 국제학부 학생들 역시 모의 G20을 개최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꿈을 향한 그 열기의 현장을 저희 GSN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국제학부의 모의 G20 행사가 도서관 3층 피스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모의 G20 역시 실제 G20과 마찬가지로 거시경제정책공조, 금융규제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편 등을 의제로 진행되었는데요. 학생들이 미국, 중국, 멕시코 등 20개 참여국의 대표자 역할을 분담하고 각국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실제 G20과 같은 긴장감 있는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국제학부 학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개발도상국의 입장도 헤아려 볼 수 있었고 세계를 무대로 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3일 서울 캠퍼스에서 법과대학과 미국 와이오밍 대학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화상 연결은 지난 학기에 이어 두 번째로 시도된 것으로 본교 송세련 교수님의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화상 컨퍼런스를 통해 본교 법학부 교수님 및 학생들과 와이오밍 대학 윌슨 매튜 교수님은 국경을 초월해 상호 의견을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2일 국제대학에서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2010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정진영 국제대학 학장님의 축사와 함께 시작된 이번 컨퍼런스는 국제협력, 동아시아의 국제무역,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를 주제로 총 4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각 세션별 주제에 대한 참여 교수님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이에 대한 토론과 학생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올해로 4회를 맞은 국제학술회의는 요즘 세계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한 교수님들의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학술의 장이 됐습니다. 저희 GSN,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알찬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